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목차 있죠. 예, 두 번째요. 부동산 투자론이 부동산 투자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인 것처럼 여기서의 요 투자 분석은 이 현금 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현금 흐름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요. 매각 현금 흐름의 두 가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두 가지를 파악을 하냐면 여기서는 부동산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부동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만 투자 운용한 다음에 얘를 다시 판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하는 영업 현금 흐름하고 나중에 보유 기간 말에 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기법을. 근데 요 기법이라는 게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얘가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비할인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요 할인 기법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 흐름을 다 구해야지만 이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비할인 기법은 요거 하나만 구하면 돼요. 영업 현금 흐름 하나만 파악해도.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얘도 내고요. 얘도 내고요. 얘도 나와요. 근데 영업 이 흐름에서는 주로 얘를 넣어요. 영업 현금 흐름을. 근데 간혹 가다가 얘도 지문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이 투자 분석 및 기법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위에 줄을 가시게 되면 이렇게 해놨죠. 자, 현금수지 예측은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영업수지 계산과 보유기간 말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지분복귀액의 계산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 걸친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예상 보유기간에 국한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파악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를 파악하는 게 있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를 측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그래요. 이게 측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를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얘를 파악하는 게. 그러면 얘를 측정할 때요. 여러분들 교재 거기 박스에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 해놨어요. 이게 가능 총소득이라고 있죠. 네, 그다음에 유효 총소득이라고 있고요. 순영업소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세전 현금 수지라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요 다섯 가지 있죠. 네, 이 다섯 가지가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다섯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따서 가유순 전후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죠? 이건 앞에 거 따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뒤로 빠진 거죠. 이렇게 해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계산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동산에 룸이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있는데 연간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 600 곱하기 2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네? 그럼 1억 2천 나오겠죠. 그게 가능 총소득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얘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딱 20개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100% 임대가 됐을 때 공실이 없이 그래서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가능총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총소득. 그래서 연간 단위로 우리가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00% 점유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실을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실률이라는 거를 통상 5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주는 게 뭐가 있냐면 공실 및 불량 부채 또는 대손 충당금 뭐 이렇게 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불량 부채라는 건 뭐냐면 임차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안 내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그죠? 임대업자들은요, 임대 사업을 할 때 수익률의 계산은 보증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유로 하고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있죠? 그거를 합쳐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요. 근데 임대료가 제때 안 들어오면은 그건 또 임대업자의 손해죠. 그래서 공실하고 불량 부채를 합쳐서 통상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한 10% 정도 줘요. 10%. 그러면 1억 2천에 10%면 얼마겠어요? 1,200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기타 소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집어넣을 때도 있고 안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생략할 때가. 왜냐하면 건물마다의 이 기타 소득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주차장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도 있고요. 자판기를 운영해서 우리가 설치해서 수익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지하실에다가 코인식 세탁룸을 설치해서도 수익이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이거 빼고 나면은 1억 한 8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를 빼주냐면 영업 경비를 빼줘요. 자, 영업 경비는 이 부동산은 이제 임대 운영할 때 발생하는 경비를 얘기를 해요. 이제 이 경비를 계산할 때는요, 유효 총소득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줘요. 그거를 계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실전에서는 계산도 간단하게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영업 경비가 8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1억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영업경비상에서는요. 경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있고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대표적인 거 뭐 얘기했었어요? 요즘은 6개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 4개였었는데. 그죠? 여기서의 공헌 뭐 얘기하냐면 이거. 여기서 이미 공제됐는데 여기서 공제하면 이중으로 공제되잖아요. 이거 포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는 뭐 얘기하냐면 이건 부채 서비스 얘기예요. 이거는 경비를 제외한 순 영업소득으로서 이거를 지불하기 때문에 경비상에는 반영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소가 뭐냐면 소득세, 감이 뭐냐면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라는 거는 뭐 얘기하겠어요? 이거. 소유자 급여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 업무비. 이거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경비로. 예, 그래서 요거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283페이지에 중간 박스에 보면 영업경비 불포함 항목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거기다 명시했으니까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 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 있죠. 그걸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이 중에 6억은 융자를 받았어요. 뭐 이자율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6%로 받았다. 뭐 이렇게 가정하고요. 아, 5%라고 가정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5%. 그러면 4억만 뭐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지분으로. 그죠? 예. 그러면 6억에 5%면 이자만 낸다라고 가정하더라도 3천만 원은 뭐로? 예, 이자로 내 줘야 돼요. 그죠? 예.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뺀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제 뭐를 빼주냐면 영업소득세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소득세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 돼요. 영업소득세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영업소득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이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빼고 난 나머지가 얼마 나오겠어요?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을 구해놔야 돼요. 여기까지 구해놓게 되면은 비할인 기법을 쓸 수 있어요. 비할인 기법을. 할인 기법을 쓰려고 그러면 매각 현금 흐름도 다 구해야 돼요. 거기까지. 자,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순서대로 정리한다 그러면 이게 가유순 전후였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공경부서를 빼면 돼요. 그래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순서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순서의 흐름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숙지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요 잘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에서 뭐를 빼면 뭐가 된다라는 것 있죠. 예, 그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가능 총소득이 있죠.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이 있죠. 순영업소득이 있죠. 여기까지는 내 지분만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고요.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은 돈까지 합친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벌어들인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있죠. 예, 이 세 가지는 예,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고요. 여기 있는 세전하고 세후 있죠. 요거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예요. 왜냐하면 이게 총 투자액에서 벌어들인 순영업소득이죠. 이거 가지고 융자를 어디에서 빌렸냐면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럼 농협에 대해서 빌린 돈의 대가를 주고 난 나머지서부터가 지분 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세전하고 세후가 들어가면 다 무슨 투자액과 결부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과. 이것도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를 계산하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285페이지에 지분 복귀의 계산이라고 해놨죠. 자, 지분 복귀액은 이제 기간 말에 얘를 처분을 하죠. 예, 처분을 할 때 왜 지분 복귀액이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얘가 5년 후에 얘를 팔았는데 이게 예상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상 매도 가격이 1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물건에 10억을 주고 투자해서 나중에 5년 뒤에 10억에 팔았죠. 그러면 10억이 다 지분 투자자의 주머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일단 뭐 공제해야 돼요. 매도 경비라고 해서 중개사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한 2천 들어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빼고 난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순매도액은 9억 한 8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를 빼줘야 되냐면 이걸 빼줘야 돼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죠. 융자를 받았으니까 틀림없이 근저당 설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 빌린 돈이 6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만기 상환 저당이면은 대출 기한 내내 이자만 갚았으니까 원금이 그대로 있다고 보고 6억을 상환을 하게 되면 남는 게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죠.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얼마냐면은 3억 8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뭐를 빼야 돼요? 자본이득세라는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예요. 근데 취득과 처분 시에 가액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얼마?
3억 8천 이렇게 해서 구해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흐름을 다 구해서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그게 할인기법의 사고예요. 그게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다는 걸 알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할인기법이 좀 더 복잡해요. 이거를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얘네를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해서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죠? 대신에 비할인기법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만.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한 거를 알아두시면서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293페이지 가보시면 투자분석기법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투자분석기법에 보게 되면은 자 거기 개설이 나와 있는데요. 개설의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마지막 쯤에 투자분석기법에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거를 또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거를. 그래서 요 투자분석기법에는요. 할인기법이 있고요. 비할인기법이 있어요. 근데 할인기법에 들어간 애들이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요렇게 해서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자, 네 가지라는 것은요. 수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법, 이 할인기법만 알아도 돼요. 얘들 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오면 비할인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할인기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냥 1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만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비할인 기법에 이제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회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여름철에 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회 들어가면은 비할인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에서 승수하고 이 수익률이 표시가 돼요. 얘네들이 다 비할인 기법이에요. 이거. 그래서 일단 제목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를 한번 가보시면 되냐면요. 300페이지 가보세요. 300페이지. 300페이지 가면은 어림셈법이라고 있죠. 걔네는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얘가 간단하니까 얘부터 하는 거예요. 얘부터. 또 할인기법부터 하면은 또 표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얘들부터 하는 거죠. 어림셈법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 이득 중에서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투자안을 분석하는 기법이란 얘기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얘는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어림셈법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뭐로 바꿔서 승수하고 수익률로 있죠. 이걸로 표시해서 이 크기만 갖고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승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승수법 안에 가게 되면요.
이 총소득 승수라고도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놨어요? 순소득 승수라고 있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라는 게 있고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라는 게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조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승수의 의미가 뭐 얘기하냐면 자본 회수 기간을 나타내요.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 있죠. 그러면 상고적으로 투자해서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작을수록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 승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그래서 승수가 작아지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승수 앞에 있는 총소득 있죠? 이게 일로 들어가요. 분모로.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총소득하고 순소득이 있죠. 저기 있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다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투자액이 들어가요? 그것만 알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순소득 승수 있죠? 그러면 얘도 승수 앞에 있는 얘가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도 무슨 투자액이겠어요? 총투자액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애는 뭐예요? 세전이죠. 저기에서 보면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니까. 세후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한다고 그랬을 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 때 저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총 투자액이 1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0억이라고. 근데 총 소득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억 2천. 가능 총 소득이 1억 2천이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승수 값이 얼마 나오겠어요? 응? 이게 한번 8 9억. 한 9.5 정도에 9억 뭐 그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억 2천 있죠. 1억 2천의 수익을 가지고 10억을 회수할 때까지 몇 년 걸리겠어요? 10억을 1억 2천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아니 계산기 하셔서 이거 찍고 그죠? 이렇게 나누시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8.3.5 나와요? 8.3 정도. 아, 그렇죠. 8.3333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8년 3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1억 2천 가지고 투자한 돈 얼마를 회수할 때까지 10억을 회수할 때까지 약 한 8년 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순소득 승수 있죠. 얘는 10억인데 저기 보면 순영업소득이 1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1억 가지고 투자한 돈 10억 회수하려고 그러면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얘가 왜 크겠어요? 얘가 수익이 적어서. 수익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크면 승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회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뭐가 크겠어요? 순소득 승수가 큰 거예요. 수익이 작으니까 회수기간이 길게 나타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세전 있죠, 세전. 세전은, 자,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요. 7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냐면 4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7천을 가지고 4억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뭐 한 5.8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7천 가지고 4억 회수하려고 그러면 5년 8개월 걸린다는 가정인데 세후를 계산하면 이렇겠죠. 세후는 얼마냐면 5천이라고 그랬어요. 투자한 돈이 지분이 4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8 나오겠죠.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8년. 그러면 세전하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세후가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세전이 크다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크기를. 그러면 일단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순소득 승수가 크겠죠. 그렇죠? 316페이지가 보시면요. 316페이지. 자, 316페이지 가시면 문제 11번 있죠? 예, 11번에 보시면 1번 지문에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예. 근데 2번 지문에 봤더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세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승수의 의미를 알면 이걸 맞출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0번 문제를 가보시면 10번에 4번 지문에 이렇게 놨어요. 어림세법 중에서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간이 짧다라고 해놨죠. 그럼 걔가 틀린 얘기잖아요. 승수는 작을수록 자본회수기간이 짧은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문장이 변화가 되더라도 내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승수법에서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하면 얘를 얘기해요. 자본회수 기간을 측정할 때 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순소득 승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역신문에 가면요. 원룸이라든가 그 임대주택 같은 게 매물로 나와 있어요. 매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 자본 회수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한 11억 5천 정도 투자하면은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가 뭐 10년 걸리니 11년 반 걸리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물건을 판매를 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큰 걸 제시하니까는 당연히 회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실과 경비를 공제한 뭐를 예, 이 순수익 가지고 회수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수법에서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하면은 얘를 얘기를 해요. 순소득 승수가 뭐 자본 회수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자, 그러면 승수의 의미는 아시겠어요? 네, 승수. 그러면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01페이지에 가면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네,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 관계예요. 무슨 관계다? 역수.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종합환원율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측정해요. 다른 말로 종합수익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백분율이니까 당연히 뒤에 곱하기 100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순소득 승수 있죠? 얘하고 뭐하고?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예요. 그죠? 자, 이 종합자본 환원율이 크면 클수록 회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총 투자액이 얘가 10억이죠. 순영업소득이 1억이죠. 그럼 몇 프로예요? 10%죠. 네. 여기에 팁이 뭐냐면 얘가 10이죠. 그럼 얘도 10이에요.
그때만 조건이 같아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으로 나와야 돼요. 한쪽이 10인데 나머지가 10이 아닌 다른 수치가 나오면 걔가 답인 거예요. 그거를 317페이지가 보시면요. 317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문제 13번이 있어요. 예, 13번에 보시면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3번 문제에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총 투자액 주어져 있고 지분 투자액 세전 부채 서비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1, 2, 3, 4, 5번에 수치가 제시가 돼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답을 맞는 건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1번 안에 못 풀어요. 그렇죠? 그럴 때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의 순소득 승수가 10이죠. 그렇죠? 2번 지문에. 근데 4번의 종합자본 환원율이 8%죠. 그럼 하나가 10이면 나머지도 10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확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총 투자액은 10억으로 나왔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을. 그래서 그 13번 문제 보시면 순영업소득에 보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안 나와 있죠. 대신에 세전현금수지하고 뭐가 있어요? 부채서비스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칠판. 자 거기 보면 세전현금수지가 6천 이렇게 있죠. 부채서비스액이 4천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서 얘가 나온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6천하고 4천 더하면 1억이잖아요. 그럼 10억 대비 1억 하면 10%. 그죠? 그러면 자본의 수익한도 10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답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빨리 캐치하려고 그러면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3번 지문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10이라고 해놨죠? 예? 그죠? 그러면 세전 수익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에 역수 있죠. 예, 역수가 뭐냐면 그게 세전 수익률인데 다른 말로 지분 배당률이라고 그래요. 이제 지분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얘하고 역수니까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무슨 투자예요? 지분 투자액이고 여기가 세전이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세전 현금 수지 승수를 10을 줬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지분 투자가 6억이고 세전 현금 수지가 6천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이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얘가 6억이고 얘가 6천이니까 6억이 6천이면 10%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얘가 아니라 이걸 답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고요. 이걸 썼으니까. 출제자가 이건 세전 현금 수지 10으로 암시를 한번 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혹시 만약에 이런 배열이 있다고 그러면 그 조건만 한번 살짝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클수록 좋다라는 거. 에? 둘이 역수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이쪽의 식이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역수니까는 뒤집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어만 정확하게 하시면 답도 맞출 수가 있고. 그죠? 일단 승수의 의미는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풀 수 있게끔 해주지. 그죠? 그래서 자, 30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05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예제 하나 있죠.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지문을 보시면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이렇게 놨잖아요. 걔가 답이죠. 그렇잖아요. 얘하고 역수가 얘잖아요. 종합환원율. 에? 그래서 역수도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수를. 그러니까 포인트가 몇 개 없어요. 그것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모르면, 용어를 모르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시험에서 잘 주는 거예요. 이거 할인기법과 비할인기법 구별하는 것 있죠. 예? 예. 이거를 답으로도 줘요. 여기 수익성지수법은 할인기법이죠. 어,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걔를 답으로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해주셔도 예. 자, 그 다음에 302페이지가 보시면요. 302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얘네 세 가지는 무슨 투자예요? 총투자예요. 얘네 둘은 무슨 투자예요? 지분 투자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을 보면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 투자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총투자액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3번 지문에 가면 순소득 승수라고 해놓고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랬죠. 지분 투자액과 결부되어 있는 건 세전과 세후밖에 없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4번을 지문을 가면은 세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총투자액이라고 쓰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5번 지문에 가면 지분 투자 수익률인데 순 영업소득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지분 투자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답을 2번을 준 거예요.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출제자가 총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과의 관계를 구분하고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얘기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답을 풀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알면 간단하고요. 모르면 되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승수 수익률에 대한 오름선법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03페이지에 가면요. 비율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걔도 별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무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303페이지. 예, 거기 보시면. 자, 비율 분석법에서는요. 일단 무슨 비율이 있어요? 대부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대부 비율의 표시는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 있죠. 네.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를. 자, 근데 얘가 LTV잖아요. 그러니까 론 투 밸류라고요. 투가 무슨 의미냐면 슬레이시의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슬레이시라는 것은 분이라는 의미라고요. 분수. 그러니까는 가치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무슨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냐면 부채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래요. 몇 프로? 50%. 그러면 부채 비율이 있죠? 이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 있죠? 네, 이거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겠어요? 이거 그때 해드렸잖아요. 자, 전체가 100이잖아요. 100인데 얼마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50%면 내게 50이잖아요. 그죠? 50분의 50하면 1이잖아요. 곱하기 100하면 100%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실제 여러분 시험 지문에 나온 거예요.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60%래요. 그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대부 비율이 60%면 부채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빌린 게 얼마? 60이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러면 내게 얼마라는 거예요? 100 중에 60을 빌렸으면 나머지 40이 내 거잖아요. 그러면 40분의 60 하면은 1.5 나오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얘가 150%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80%래요. 대부 비율이 몇 프로?
그럼 부채 비율이 몇 프로가 되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 80이 요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80이 빌린 거면 내게 얼마라는 거예요? 20. 그죠? 80을 20으로 나누면 4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400%.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나온 거예요. 분모 분자 있죠? 우리가 분수식이 있으면 항상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식을 표시할 때는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우리가 나타낸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는 부채에 대한 지분의 크기를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를 바꿔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이제 이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얘가 50이니까 이게 1로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50이 내 거니까 50분의 50 하면은 1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100%.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303페이지 하단으로 가면은 얘가 있어요. 부채 감당률 있죠. 제목을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은행에서 상업용 부동산 있죠. 상가. 예. 이런 데 이번에도 왜 그거 기억하시죠? 왜 저기 저쪽에 푸른 집에 있던 그 대변인 하던 양반이 그 상가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말이 많아가지고 결국 사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은행에서는 상가 대출해주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요. 예, 감정을 의뢰하면은 그 사람들은 봐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있죠. 예,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수익의 크기를 보고 대출의 규모를 결정해 준다고요. 얼마까지 대출해 주더라도 거기서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으로 내가 빌려간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거 측정할 때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융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제목이 부채 감당률이죠. 그러니까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으로 아까 부채서비스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서비스액이 돈을 빌렸을 때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거 갚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감당률은 1보다 클 걸 요구한다고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둘 다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이에요.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이. 근데 얘는 순영업소득이 150만 원이고요. 얘는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50이면 1.5죠. 1보다 크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5배니까 얘를 갚고도 잔여액이 남겠죠. 50만 원이. 근데 여기는 100분의 80이니까 0.8이잖아요. 1보다 작죠. 그럼 이걸로 이거 못 갚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을 때 원리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꾸준히 주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기억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뒷페이지에는 얘가 또 있어요. 뭐 채무 불이익률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채무 불행이 발생한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제목을 보시면 채무 불행의 가능성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응.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그러면 얘는 이런 거예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있죠. 예, 이 크기를 갖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있죠. 예, 두 개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이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딱. 근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수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얘기고. 그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익보다 비용이 작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을수록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해 주잖아요. 제목이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의 뜻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305페이지에 가면 거기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면은 2번 지문 있죠. 이렇게 해놨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1보다 작으면 안 되죠. 그리고 5번 지문에 가면 채무 불이익률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니까 틀렸겠죠.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뭐 유효총소득. 그러니까 뭐하냐면 총수익과 총비용과의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영업소득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총수익과 총비용에 대한 크기를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다다랐다는 얘기는 총수익과 총비용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 점을 넘어서부터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총소득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거는 이거는 이제 금융에서 할 때 또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죠? 내용 보면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해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앞페이지로 돌아가셔서 293페이지 가시면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를 하고 금융으로 가십시오.